아, 오래간만에 다시 아중호수를 찾아왔네요. 오늘 아정호수, 저기 뭐냐, 거기 뭐냐, 저기, 물길 위가 아니라, 옆에 이제 쫓기를, 이쪽으로 가본 적이 있나? 촬영은 처음이구나. 아, 여기를 왜 이렇게 적었냐고. 예전에 여기가 선도, 여성들의 선도 수행지에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는 그렇고, 이게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로 와요. 전주 쪽은 저기 위에 구이 쪽이 옛날 거기도 그랬고, 여기가 또 바람이 좋아요. 이게 수기도 이제 저기 호수가 있으니까 수기도 있고, 여기가 차가, 아,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직 그렇게 차가 많이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휴가철인가? 휴가철 아닌데, 아직 6월 초인데, 오늘 6월 7일인데, 6월 7일이죠. 에이, 좀 약간 이것도 부동산 개발하고 연결되는데, 이 뚝방 밑에다가 지금 여기가 상가가 많이 형성돼. 이거 잘못 지은 거야. 여기다 지으면 안 돼, 원래. 뚝방 밑에다 지으면, 뚝방 밑에다 지으면 안 돼, 원래. 이제 지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 특수한 목적성에 맞게 지으면 되는데, 일반 이런 상가 건물은 뚝방 밑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위험해. 나중에 이런 게 하면 뚝방이 큰 홍수가 나면 무너져, 한 번씩. 자, 무너지면 여기 있는 건물도 어떻게, 싹 떠내려가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예전에 봤잖아. 수맥자리 위에다는 저기 건물을, 수맥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수맥자리야.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로 해서 이렇게 자갈 같은 게 있어. 자갈 틈 사이로 물이 싹 지나가요. 여기가 수맥자리예요, 지금. 뚝방 밑에는 무조건 수맥자리야. 거기는 지으면 안 돼. 특수 목적성으로 지으면 그 목적이, 그 수맥 자리를 그 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일반 집이나 상가 건물 빌딩 여기다 지으면 안 돼요. 잘못 지은 거야, 이게. 아마 여기 아중우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가 저기 뭐냐, 좀 약간 호수바람 헐라고 여기를 갖다 좀 적었는데 잘못 지은 거야, 이거. 밑에 수맥이 흘러요. 100% 흘러요, 수맥은, 여기는. 자, 생각을 해봐. 여기 뚝방이고, 원래 이쪽으로 물길이 흐르던 자리야. 이제 여기다가 뚝방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만든 거예요. 인공호예요, 자연호가 아니라. 그죠? 여기를 인공적으로 쌓은 거야, 이만큼은. 그죠? 그러면 요 밑으로 해가지고 다 어떻게 되면, 이쪽 물길척이 이제 함유되는 데 있어요, 이게 보면. 고조리로 다 적으면 수맥자리야. 그리고 뚝방 밑에다는 건물 함부로 짓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대형 홍수가 나면 뭐한 번씩 무너져, 이게.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뭐 산사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건물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 진짜로. 혹시나 제가 이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브이로그 채널에다 올릴 건데, 요런 거, 요런 데다 자리를, 이게, 그럼 어디다 줘야 돼? 이거 아주, 이게 간단해요. 자, 저기, 볕이 잘 들고, 태양이 잘 안으로 들어오고, 물보다 위에야 돼. 홍수가 나도 어떻게 돼요? 물의 피해를 안 받은 위치 있잖아. 이게 기본이야. 홍수가 나면 여기 범람하거나 무너지면 이쪽 다 떠내려 가요, 이게. 그 밑에 수기가 흘러, 수맥이 세게. 안 좋아. 잠깐 이렇게 저기 수맥자리 있으면 여름 휴가철 때 시원한 맛으로 잠깐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사람이 살면 안 좋아, 몸이, 이게. 그나마 상가니까 다행이야. 여기 주거지역이면 사람 몸에 안 좋아. 요거 주거지역 같은데. 근데 가끔 가다 수맥 자리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고, 특수하게 그 수맥 자리가 어떻게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맥 자리가 이게 저기 그면 자기 능력이 배가 되고, 수맥 자리가 자기한테 명단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면, 물 옆에 막 물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 이게 저기, 제가 이게 이제 십상 체질로 보면, 이거를 수음이라는 거? 수양인인가? 수양인이 그게 맞아요. 수양인은 이런 물이 있는 데 맞아. 근데 물이 있는 데가, 수맥이 있는 데가 맞긴 맞는데, 여긴 위험해, 일단.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요거 잘못 찍은 거야, 이쪽에. 여기, 어떻게, 이게 지금 아중우 여기를 해서 관광
저기 이게 저 비즈니스 이렇게 타워로 이렇게 만졌는데 요거 잘못 지은 거예요. 여기다 원래 치면 허가도 내주면 안 돼, 이건. 이거 그래서 이거 대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 지적과도 그렇고 토목과도 그렇고 어떻게 건축학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 요런 데는 허가 자체를 내주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질 수가 있어. 근데 관공서에서 이게 이런 데는 위험한 자리는 이런 거 건물 치면 안 돼, 이게. 뭘 치면 안 돼. 그럼 저기 뭐, 저 자리는 그냥 저기 약간 초지처럼 해가지고 공원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강 그 강변로 따라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 호수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좋아. 나중에 홍수가 떠내려도 어떻게 해요? 공원은 큰 피해가 안 가. 그죠? 이제 여기를 어떤 느낌이냐. 한강 그 강수로, 한강 옆에 수변 그 공원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돼요. 여기 뚝방 밑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빠 이제 이게 호수화 사업이나 이게 보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지형이 많이 생길 거야. 근데 이게 좋다고 했다가 이런 데 건물 잘못 졌다 어떻게 나중에 큰 낭패 봐요. 이건 아예 애초부터 여기는 공원으로 써야 돼. 뚝방 밑에는 무조건 공원이야. 거기다 시설 넣으면 큰일 나 나중에. 그죠? 내말 들으니까 맞지. 한 번씩 저기 100년 주기로 50년 주기로 대홍수가 나요. 그때 다 여기 무너지고 다 떠내려가. 재산 다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변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어떻게 물이 범람하지 않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자,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거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건물 지었다가 어떻게 나중에 홍수 나갖고 산사태 나면 다 떠내려가는 집들이 있어. 그런 데는 아예 저기 나중에 이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 그런 자리에. 그럼 여기는 수직 절벽이잖아. 여긴 길자리잖아. 길로 써야 돼, 여기는. 천상. 이건 제가 브이로그 채널에다 올릴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풍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풍수 지천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별의별 상황이 많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래. 별의별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은 있어요. 아까 저기 설명도 어떻게 기본 중에 기본을 갖다 어긴 상황이야. 저기다 건물 지면 안 돼. 애초 당시부터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 저기.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왜안 돼주는지. 나중에 어떻게 저기 범람하면 뚝방 밑에는 위험하니까. 그 수맥이 밑에 흘러 안 좋아. 뭐이 아중호수를 저기 그 기점으로 하면 어디에다가 개발을 해야 하나? 지금 여기가 길을 뚫고 있어요. 길이 좁고 안 뚫려가지고 저쪽이 개발이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펜션이나 뭐 리조트, 숙박시설, 레스토랑, 카페 같은 여러 이렇게 저기 시설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 길이 최소 어떻게 차가 쌍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저기 왕복 2차선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넓힌 거예요. 얼마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어때 외길이었어요, 그냥. 차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외길이었어요. 자,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돼. 너무 당연하죠? 뭐 관광지나 누가 올라오면 어떻게 차가 버스 두 대가 큰 버스 두 대가 어떻게 쌍방향으로 그냥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그 정도 도로는 뚫어줘야 돼. 그래야 개발이 돼. 이제 요쪽 거의 외길이에요. 근데 이게 차두 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비껴나갈 수 있는 거리야. 보통 관광이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버스 두 대가 어떻게 돼요? 걸리지 않고 그냥 시속 한 60, 70km 가도 어떻게 무난한 정도로 도로 폭이 확정이 돼야 개발이 돼. 근데 이런 저기 좋은 자리에 보면 대부분 외길이야. 외길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더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안 와. 여기 많이 넓어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만 여기 그냥 차한 대만 간신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외길이었어. 지금 확장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아중호 밑에는 위험한가요? 아중호 밑에 여기
뚝방이 터지면 나중에 밑에 거 피해 많이 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가 저거나? 이렇게 길이 있나? 어메. 어메. 뒤로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가는 길이 있나? 보통 이쪽 길이 뚫려 있으면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다 뭘 하나 보네? 어? 그럼 여기다 뭘 치면 되나요? 지금 이게 지형을 봐야 돼요. 지형, 만약에 산을 헐어가지고 뭘 만들을 것 같으면, 이거 되도록이면 자연은 훼손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가 물골자리죠? 물골자리 여기가, 자, 물골자리예요. 지금은 물이 안 흘러요. 근데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쫄쫄쫄쫄쫄 흐려요. 이걸 도랑이라 해요, 도량. 이걸 도랑이라 해요. 또랑이라고 해요. 도랑이에요. 냇가라고 하면 그걸 또랑이라고 해요. 질질질질 조금씩 흐른 정도예요. 위에다 거물지면 안 좋아요. 이것도 여기 밑에 물이 흘러요, 지하로 다. 요 자리는 거의 100% 흘러, 물이. 지하 쪽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큰 수맥은 아니지만 그 실맥 수맥 자리예요, 이것도. 그 위에다가 뭐 지으면 안 돼. 어? 그 위에다 치면, 옆에다 치면 괜찮은데, 위에다 치면 안 돼. 어메. 어메, 빡세 불어라. 저기 보이죠? 뚝방 밑에. 저렇게 치면 안 돼. 나중에 저큰 사단 나. 여기 길이 없네. 보통 이런 데다 길을 하나 뚫어 놓는데. 에이, 다시 돌아가야겠네. 한번 넘어가도 될까? 이쪽, 이거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아중우예요. 그렇게 규모가 작은 호수야. 끄고 갈까?